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전치사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He had no command, blank himself. 그는 자제력이 없었다. command over죠. 무엇에 대한 명령, 지배 이런 개념입니다. 그 자신에 대한 명령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자제력이 없었다. 이 말이 됩니다. command over. 다우스 is blank was. 건강은 부보다 중요하다. 건강이 재산, 부, 이것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over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abov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것을 초월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He's the king, blank, for 10 million people. 그는 5천만 명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다. 지배의 개념이 필요하죠. 지배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 over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He is blank, telling lies. 그는 거짓말 따위를 할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죠. 그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above. 다섯 번째입니다. He is blank. All others in originality. Originality, 독창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독창성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누구보다도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때 over 혹은 above. 어느 쪽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abov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Korea will not have a cost advantage. Cost advantage. 비용이 있어서의 강점, 장점, 이점 이 말이 되는 거죠. 중국에 비해서 중국보다 위에 advantage over. 7번입니다. In a case. 그런 경우, 그럴 때는 You need self-control, blank your mind. 너는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해.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무엇에 대한 통제? Control over. 지배의 개념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The price of wisdom is blank, not above diamond. 지혜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보다 뛰어나다. 뭐뭐 위에 있다? over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above가 훨씬 더 낫죠? 뭐뭐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는 것,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는 것, above. 9번입니다. There are too many birds to count. 셀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새들이 있었다. The birds were blank number. 셀 수 있는 것을 초월해서 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저쪽에 넘어서 새들이 존재했다.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저쪽이죠. 그래서 beyond. 10번입니다. I can't do the task. task, 일, 업무, 이런 뜻이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The task is blank my strengths. 그 일은 나의 힘 너머에 있다. 너머 저쪽에 있다. 이때 쓰는 표현 beyond.